시도는 참 자주 하죠. 네.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렇죠. 너무 지금 아래쪽 당점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길게 빠져나간 거죠. 자, 회전이 거의 없이 네, 들어올려 치는 공. 스칸이 진행되면서 이목조과 득점되는 모습. 아주 멋진 샷이었습니다. 아래쪽 더블 쿠션. 좋습니다. 네. 끊어요. 네, 바로 끌어서. 네. 들어갈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워낙 이제 그 위에 상위 랭커들의 층. 아, 안으로 끌어서 횡단샷. 자, 횡단샷이 아, 들어왔습니다. 좋았습니다. 불빛도 번쩍번쩍하고 있고 주변 환경을 빨리 어느 선수가 빨리 적응하냐가 3뱅크 야식이 정교함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각이 요구돼요. 좋습니다. 아, 초반 감 아주 좋은데요. 김행수 선수. 지금 현재 이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1위 결정전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자, 김행수 선수 강하게 강한 스트로크를 사용해. 야, 네. 브라보입니다. 굿샷입니다. 김행수 선수 공격입니다. 네, 경쾌하게. 아, 선수가 5점, 나머지 2점. 아, 옆으로 돌려치기. 두께로 회전을 줄이면서 각을 만들었다. 아, 성공됐습니다. 자, 김행주 선수 첫 이닝에서 1점. 자, 뒷공이 안 쓰네요. 네. 오, 자, 네. 들어왔어요. 네. 행운이 좀 따라줬습니다. 자, 강한 스트로크였는데. 자, 뒷공이 또 어떻게 쓸지. 빠르게. 네. 그래도 옆으로 돌리기가 훨씬 더 낫죠? 네. 자연스럽게 코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도 가능한 배치입니다. 자, 코너로 돌았고요. 네, 다섯 개 연속 이제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포지션도 나왔습니다. 아, 김행기 선수 지금 결승에서 네, 옆으로 돌리기. 자, 또 풀어냈어요.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옆으로 돌리기. 자, 몇 개를 뽑아낼 것이냐입니다. 현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에드맥스. 바깥 돌았고. 오, 이렇게.